경북 안동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충북 청주에선 대형 사우나에서 불이 나 한 명이 다쳤고 목욕하던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. 권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소방차가 연신 건물 안으로 물을 뿜어댑니다. 어젯밤 10시 20분쯤 경북 안동시에 있는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맑은 누리파크에서 불이 났습니다. 15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대피 과정에서 직원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. 시설 내부에 평소보다 3배나 많은 폐기물이 쌓여 있어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. 보일러 수관하고 가열기 배관이 부식이 돼서 전면 교체를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 10분에 폐기물 반입이 그 저장고에 계속 쌓여서. 맑은 누리파크는 안동 문경 등 경북 북부 11개 시군에서 하루 평균 300톤의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했는데 이번 화재로 반입이 중단돼 각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구로구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. 30분 만에 화재는 진압됐지만 지하 1층에 혼자 살고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. 오늘 오전 8시쯤엔 충북 청주의 한 대형 사우나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이 불로 남성 한 명이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목욕 중이던 9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. 불길은 1시간 만에 모두 잡혔습니다.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. SBS 권지윤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